안녕하세요. 블루 엄마입니다. 떡볶이 집에 제사를 지낸다고 저희가 아들이 왔을 때 분갈이 영상을 찍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름이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를 이렇게 예쁜 화분을 제가 또 화분을 굉장히 좋아해요. 저는 화분을 식물보다도 어떤 데는 화분을 더 중요시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방의 분 아주 예뻐요. 크기도 자그만하고 아주 예쁜 공방분을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예쁩니다. 여러분 요 모양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요거는 조금 높이가 있고 요건 조금 낮아요. 여기다가 리틀잼 아주 예쁩니다.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. 요 아이는 아마 레티지아하고 약간 개량한 것 같아요. 레티지아를 요 두 아이를 이렇게 약간 긴 데다가 요 두 아이는 여기 심어주고 그리고 을려심 천하 코끝이 굉장히 예쁘죠. 요 코끝 좀 보세요. 요 아이는 누들프 사슴 코 같아요.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심어줄 겁니다. 자, 그럼 분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요거부터 할까요? 좀 기니까 이렇게 긴 데는 이렇게 키가 큰 아이를 심어줘야 되고 이렇게 옆으로 빵빵한 아이는 좀 키가 납작한 걸 심어줘야 돼요. 그래서 요 아이는 여기 심어줄 거고 여기다가 요 두 아이를 같이 모아서 심어주겠습니다. 깔망을 깔고 굵은 마사를 이렇게 채워놨습니다. 그러면은 요 매직잼 골드를 자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털겠습니다. 이거 안 찍어도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냥 막 따라다녀요.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줘야 되는데 막 여기 따라왔어요. 하엽 정리하고 자 이렇게 대충 털어놨습니다. 이렇게 털어놓고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레티지아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색상이 원래가 이렇게 생겼는가 봐요. 노랗게. 레티지아는 이렇게 색상이 물들어야지 이런 색감이 나오는데 요 매직잼 골드는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. 골드처럼 아주 예쁩니다. 대충 흙을 털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흙을 제가 또 하원의 사장님한테 얻어온 흙 비싼 회색 마사토에다가 유기질 비료를 조금 배합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봤어요. 그랬더니 유기질 이런 거는 유기질 비료더라고요. 그래서 이 굵은 마사를 섞어놨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채우고 두 아이를 같이 심겠습니다. 엄마 통통한 손 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심고 뿌리가 안 다치게 해놓고 테이블이 엉망진창이 됐어요. 청소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.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하니까 아주 편해요. 이렇게 작을 때는 클 때는 이런 걸 하면 되지만 이렇게 작은 화분에는 숟가락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. 제가 사장님한테 배웠는데 막 억지로 흙을 넣지 말아요. 대충 요리하면서 이렇게 쳐야 되지 안 그러면 뿌리 다친다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분갈이 방법을 배웠습니다. 이쪽에 조금 쏠렸네요. 자 이쪽에 조금 흙을 넣고 어느 정도 흙이 채워졌으면 마무리는 깔끔하게 또 씻은 세척 마사로다가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이 테이블도 제가 돈을 주고 맞춘 건데
여기가 비가 막 들이치니까 다 바랬어요. 자, 여기도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. 이름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매직젠 골드 이름표를 이렇게. 나이가 들면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름표를 잘 꼽아줘야 돼요. 완전히 꽃 이름 알 때까지 이름표를 이렇게 꼽아줘야 됩니다. 다육이 종류도 많고 또 이제 워낙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나이에는 이름표를 안 달아주면은 또 이렇게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. 자, 그러면 매직젠 골드를 분갈이를 마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을려심 철아를 분갈이 할게요. 저는 화분이 너무 예뻐요. 진짜 화분이 이렇게 예쁩니다. 색깔도 딱 마음에 들고 너무 예뻐요. 그러면은 여기도 흙을 털고 철아래요. 철아가 비싼데 제가 또 단골집이라 싸게 구입을 했어요. 여기도 흙을 털고 뿌리가 길면 좀 잘라내고 그리고 하엽도 정리해 주시고 또 배합토 이렇게 놓고 누가 찍어주니까 참 편한 것 같네요. 혼자 할때 제가 삼각대를 잘 각도를 못 맞춰가지고 분갈이하는 영상을 제가 잘안 보여주거든요. 근데 모처럼 또 이제 대구에서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한테 찍으라고 하니까 지는 또 재미도 없지만 저는 편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스푼으로 들어가면서 배합토를 이렇게 이쪽도 놓고 세워져 가면서 여기 을려심이 요 끝이 빨갛게 물들으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. 누드프 사슴꽃처럼 코가 빨갛게 아주 예쁘게 물드는데 여기 지금 철화예요. 철화고 이렇게 잡고 흔들어 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뿌리가 안 다치고 또 흙이 또 밑으로 잘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러면 또 마무리 깔끔하게 시습 마사로 이렇게 땡땡 돌아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저희는 텃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막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청소를 해가지고 텃밭에 갔다가 또 밭에 뿌리면 또 흙이 되니까 이렇게 청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자 여러분 어떤가요? 을려심철아 예쁘죠? 그리고 매직잼 골드 맞나요 이름이? 분갈이를 예쁜 화분에다 마쳤습니다. 요 빨리 을려심이 하얗게 물 들어갔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. 을려심 철하고 요거는 매직잼 골드. 네티지하고 비슷한데 색감이 정말 예뻐요. 저는 또 이거를 직광에 내놓고 햇빛에 딸딸 구우면은 정말 가을날 예쁘게 물 들어가는 다육을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또 제가 분갈이를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마쳤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본론만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이름표 꼭 끼우고.